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다들 오토바이 타고 고속도로 못 가는 거 알지? OECD 국가 중에서 오토바이 절대 금지국은 우리나라밖에 없던데 왜 그러는 걸까? 알고 보니 우리나라가 이러는 것도 다 이유가 있더라고. 일단 60년도 말에 이제 막 고속도로가 생기니까 너도 나도 막 달리고 싶은 나머지 70년대에 고속도로 사고가 급증했거든. 특히 오토바이가 안전에도 취약하잖아. 그래서 1972년에 고속도로에서는 절대 오토바이를 타지 말라고 법이 만들어졌지. 근데 자동차 전용 도로는 여전히 가능했거든.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88올림픽이 열리게 됐잖아. 그때 이제 좀 잘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던 우리나라에게 88올림픽은 한국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였단 말이지. 근데 생각해봐, 이제 막 이사해서 집들이를 부르는데 집이 막 낡고 그러면 좀 그렇잖아. 그래서 우리나라도 가오 한번 살려보겠다고 개도국의 이미지인 오토바이를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다니지 못하게 한 거라는 여러 전문가의 추측성 이야기도 있더라고. 근데 이게 국가의 입장이고, 엄연히 오토바이도 바퀴 있고 엔진 있고 합법적인 교통수단인데 이걸 국가 마음대로 이동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게 개오바라고 생각했던 주부가 있었어. 그래서 이번 게 헌법재판소에 법이 잘못됐다고 항의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법이 그리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다면서 합헌 결정을 내렸고 이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지. 근데 오토바이보단 이런 퀵라니들부터 조지는